소수가 없다고요? 그럴 리가. 일단 봐봐, 만들었지? 그러면은 커서이즈 고스트, 커서를 여기다 놔둔 다음에 커서이즈 고스트. 커서 어딨냐? 눈빛이 어디 갔어? 아, 밑에 있네. 야, 잠만. 커서 이거 어떻게? 아이씨, 레벨이즈 푸시해야 되네. 아니면 11... 아니다, 봐봐, 나 더 들어오면 되겠다. 엥, 안 되네. 아이씨, 아, 아니, 고스트 들고 오면 되나? 아, 안 되지. 이거 커서, 여기서 커서 이제 고스트를 바로 하면 되겠다. 그네, 그건 몰랐네. 건더기 스프님 반갑습니다. 아이, 갇혔다 씨. 아이씨, 그러면 또 고스트 이즈 커서를 하고. 아이, 복잡네. 장난하나. 아이, 복잡시러 죽겠네 진짜. 아이씨, 이 게임은 미쳤습니다. 아, 서운했다. 미친 게임. 고티 줘야 됩니다. 고티 많이 줘야 됨. 진짜 갓겜이다. 아우, 일로 와봐 임마. 컸어 임마. 아이, 진짜 씨. 커서이즈 고스트 한번 더 하자. 데모까진 그냥 그랬는데 막상 실제 나온 게임이 진짜 대박이다. 아니,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요? 위로 가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나온 건 데모판이었고요, 그 뒤에 다듬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커서를 옆으로 빼놓고 고스트를 넣어놓고. 됐다, 안 됐다. 오른쪽 위에 글씨 개판 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아, 빠져 죽었어. 오른쪽 바바를 진작에 빠뜨려 놓을걸. 고스트를 커서로 만들고 바바로 받아주고 넘긴 다음에 여기서 또 커서 이즈 고스트 또 해야 되죠. 미친 갓겜. 야! 야! 아이, 답답해 뒤지건데. 야, 저 좀 어떻게 해봐라. 아, 어떡하냐. 한 칸 더 보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야, 이러면 고스테이지 커서 못하잖아. 가로로 해야겠네.
리턴 오브 시네틱 포한데. 이 게임 너무 좋아. 어떡하지? 야, 이거 전에 했던 맵이네. 이번엔 뭐가 바뀐 거지? 케케가 없네. 아닌데, 케케 원래 없었나? 야, 케케, 케가 너 어디 갔냐? 케가 너 원래 없었나? 케가놈이 원래 없었나? 케케즈 텍스트 하면 케케에 적힌 텍스트가 나오죠. 핫도그.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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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이즈 디핏. Water is sink. 아니, 이거 가능해요? 이게 된다고? 말도 이상해 나오네. 이게 된다고 이게? 텍스트에즈 봐봐. 아, 텍스트에즈 봐봐야 되는구나. 아, 얘 빠뜨리면 이제 봐봐 나오잖아. 케케를 어디서 어디다가 밀어 넣어서 죽여야 되지? 아, 이즈를 갖고 와야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바 헤즈 케케 이렇게 하면은 무한이다. 아니구나. 바바 헤즈 텍스트 해야 되네. 그 다음에 텍스트 해즈 봐봐. 이렇게 하면은 물은 다 없앨 수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해골박 넘어가는 게 문제인데. 바바를 가져와도 이즈가 없어서 플롯을 못하지. 이즈가 있어야 해골색 좀 강적인데. 이거는 플롯을 해야 되는데 이즈가 없어서 이즈가 없는데 어떻게 바바 이즈 플롯을 하지? 아까 내가 저걸 빠뜨리면 안 됐구나. 케케를 빠뜨렸어야 했네. 텍스트 해즈 봐봐. 근데 케가 놈 저기 빠뜨리려면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바바 헤즈 텍스트 헤즈 바바. 텍스트 헤즈 바바 하고 케가 논 빠뜨린 다음에 아 바바 이즈 플루트 하면 되는구나. 끝난 거 같은데. 끝난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여기서 이거를 밑으로 내려서 바바 헤즈 텍스트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난다요. 바바가 난다요. 아, 젠장. 강적인데. 바바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네. 그러면은 바바이즈 윈 해야 되나? 바바이즈 윈은 해골이 싱크라서 안 되잖아. 케가놈? 케케이즈 유 해야 되나? 물은 다 없앨 수 있는데 해골이 벽 깎고 있어가지고. 저거 반칙 아닙니까? 텍스트 이즈 디핏 이거 활용해야 되나?
일단 바바 텍스트 하나 더 가져와 볼까? 스톱은 못 넘어가요. 바바 텍스트 아니 바바 이즈 위는 바바 이즈 유가 아프니까. 여기서 해즈 텍스트 해즈 바바 반복하면은 바바 텍스트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을 텐데 그걸로 하는 건가? 바바 해즈 텍스트. 이 게임 은근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몇개 있네. 이렇게 하면은 바바 텍스트를 두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돼. 바바 해즈 바바 이렇게 해야 되나? 아이씨. 밑에서 한 마리 더 만들어 오면 되겠다. 아이 겹치네 이게. 아이 해골색. 네, 한 마리 맞습니다. 바바 헤즈. 그러네, 바바 두 마리에서 플러스를 떼야 되네. 어떻게 두 마리로 하지? 안 되는데.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해골로 하는 건가? 해골로 하면 안 되지. 해골로 하면 플래그 이즈빈 이즈를 버린다고요? 이즈 버릴 수가 없는데. 해즈를 버려야? 해즈 버릴 수가 있나? 못 버리지. 이 스테이지가 도널드를 불렀네. 텍스트랑 바바를 겹쳐야 되나? 싱크라서 겹치기 안 되는데.
두 마리 한 번에 빠뜨렸나? 텍스트 이즈 DPC니까 이렇게 하면 죽나? 바바 헤즈 텍스트 한 다음에 저렇게 저 꼴 내는 건가? 텍스트에다가 가야 되지. 실수했네. 아 이놈의 겹치기 좀 그만 나오면 안 되냐. 빡치네. 플루시 되면 안 되지. 어떻게 봐봐 두 마리를 만들지? 이거를 물이 없어지기 전에 해야 되나? 물이 좀 남아있을 때 이 짓을 했어야 했나? 바바를 민다고요? 아 이렇게? 뭐 근데 물 좀 남으면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바바이즈 플루스를 바바이즈 윈을 하는 건가? 바바 두 마리 만들어서 바바이즈 윈 하는 건가 보다. 바바를 텍스트로 끼워서 죽이면 될 거 아니야. 아님 말고 바바헤즈 텍스트일 때 바바 한 마리 어떻게 더 만드냐? 여섯 개는 자리 안 되지 않아요? 바바 한 마리 더 있으면 여기 플래그에 끼어서 죽이면은 안 돼. 그것도 안 되나? 바바에즈 바바에 저 바바를 하나 더 만들면 되나? 아니 바바를 왜 못 꺼내잖아 이거를 하면은.
해즈 텍스트를 더해보자. 스컬이 저거잖아요. 병 만들잖아. 이러면은 바바이즈 바바가 안 되네. 해골색. 전에 했던 맵이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새로운 프리법을 해야지. 비를 먹을까? 애초에 여기서 하나 더 겹치는 게 불가능하네. 패배가 아니라 DPC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못 밀잖아, 월 때문에. 플래그가 플롯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걸 벽에 붙이면은 다시 빼올 수 없는데. 딴 데서 겹칠 수 있나? 여기서 겹치면 되겠다, 여기. 아, 이 게임 겹치기 졸라 짜증나네. 아, 왜 이렇게 이 게임 겹치는 거 좋아하냐? 아니, 이 게임 겹치는 거 너무 좋아해. 원래 콩님 반갑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두 개가 바바를 갖고 있으면 이제 바바가 늘어나니까. 아니네. 밑에 하나 더 겹쳐야 되나? 텍스트가 바바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바바 한 마리 뽑아내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겹쳐. 아이, 겹치기 진짜. 아이, 겹치기 졸라 싫다 진짜. 아이, 진짜 게임 수준 떨어지는구만. 이 게임하다가 겹치기 개념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오래 걸렸는데. 와, 무한 바바, 바바 복사 버그. 와, 바바 복사 풉니다. 아씨.
봐봐, 더 갖고 와. 봐봐, 더 갖고 와. 수보, 봐봐, 갖고 와. 더 많은 봐봐. 졸라 많은 봐봐. 플래그 이즈 안 되나? 육아 싱크하지. 이게 은근히 공포 분위기 조성. 저게 두 마리가 넘어가면은 플래그로 자살을 쓰지 않을까? 안 되나? 블루 부수기? 애초에 이즈를 넣어서 지금 바바가 여러 마리 생기는 거지. 바바가 원래 여러 마리 생기지 않잖아.
됐다. 다 비켜라. 아이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보면 졸라 바바 최강 생물 아니냐. 13스테이지 브레이킹 앤 엔터링. 최강 바바 죽여도 계속 나옴. 아이 레벨이지. 이씨. 레벨 이즈 텍스트 해야 되나? 레벨 이즈 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임 뭘 넣어야 되지? 뭘 넣어도 일방통행인데? 커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아 커서가 고스트 할 수 있지. 그럼 뭐가 들어가도 이상할 건 없네. 락 이즈 푸쉬. 아 글자 넣어야 되나 보다. 플래그 이즈 워드. 플래그 이즈 오픈. 텍스트 이즈 플래그 해버리면은 끝나죠. 뒤짐. 문 다섯 개 열어야 돼. 헤즈 있네. 헤즈 있으면 또 뭐 겹치든가 뭐 하든가 해야겠구만. 이거 딱 봐도 락은 냅둬야겠네. 이즈를 터뜨려야 되네. 아씨 돌멩이 먼저 넣어야 되는데. 헤즈라 어떻게 여기서 물리지? 텍스트 이즈 플래그 이즈를 빼야 되나? 푸쉬가 없는데 그러면 텍스트 이즈 플래그 이즈 푸쉬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남는 게 락밖에 없네. 근데 락 하면은 또 안 되잖아. 텍스트 이즈 푸쉬 그 다음에 플래그 헤즈 플래그 그리고 텍스트 하나 더 만들 방법 없나? 아니 플래그 텍스트를 버리고 이러면은 플래그가 안 나오잖아. 일단 클리어 해볼까? 야 레벨이즈 윈 해야 되잖아. 플래그로 하... 플래그...
어떻게 해야 이걸 복사를 하지? 어디서 잘못된 걸까? 헤즈 플래그 써서 오브젝트를 뭐라도 하나 늘려야 되는데. 아, 그럼 푸시가 안 되잖아요. 민트 코디님 반갑습니다. 되나? 방금 건 되나? 다섯 개니까. 근데 저거 연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 윈 꺼내오지도 못하는데. 이즈를 여기다가 넣고 그 위에 플래그 도못 넣지. 윈을 여기다가 놓. 윈은 왜 저기냐? 이 맵은 윈이 목표가 아닌가? 윈 저걸 어떻게 해? 위에서 밑으로 꺼내오고 그 위에 밑에 이즈 넣고 그 위에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저기 메뉴에 위치가 저기 있으면은 저기 위에다가 뭘 넣을 수가 없잖아. 윈을 쓰는 맵이 아닌가? 아, 그럴 리가. 윈도 있고 레벨도 있는 거겠지? 저 윈을 어떻게 빼낼 수 있지? 이즈 위에 올릴 수가 없잖아. 말이 되나? 겹치는 거 아니고서야. 또 겹치기 맵이야? 이즈 유 저거밖에 없어서 안 되는데. 세로도 두 개, 오른쪽도 두개 아닌가? 하긴 두 번째에선 다르겠다. 첫 번째는 똑같아도 그 위에서 하는 작업이 다르니까. 이 게임 특 일단 겹쳐야 됨. 뭐야? 파이프 스탑이 없네. 텍스트 헤즈 플래그 먼저 해야 되고, 푸쉬를 뺄 수가 없지 않나? 플래그 이즈 텍스트 할수 있나? 플래그 이즈 텍스트는 할수 있는데 오픈 갖고 있는 게 플래그밖에 없어. 그럼 위에 걸 열고 나서 플래그 헤즈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갖고 와야 되나? 텍스트 헤즈 플래그 일단 이거부터 해야지. 이즈 푸시 텍스트 이즈밖에 없는데. 이즈 말고 없잖아. 푸시 넣어버리면은 플래그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야. 이거 두개 겹칠 수 있나?
겹치면 두개 나오나? 뭐 겹치면 두개 나오겠지. 안 겹쳐지지만. 이걸 일단 밖으로 빼볼까? 밖으로 빼려면은 번거롭네. 일단 옆으로 만들고 밖으로 뺀 다음에 세로로 하고 젠장. 이런 방식이지. 이러면은 플랫가 하나 더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플래그 헤즈 아 골치 아파. 물도 많은데 더 많이 만들어 볼까? 야, 너무 많잖아. 어디다 써 이걸? 한 번에 다 빠지잖아. 이렇게 겹쳐봤자. 레벨 이즈 윈도 못하고 레벨 이즈 플래그나 해볼까 일단. 아 왜 한 번에 다 빠지냐. 어떻게 이기는 거지 이건. 레벨 이즈 플래그 하면 끝나긴 끝날 텐데. 아니면은 여기다가 해즈를 넣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가? 그리고 저거 부수면 뭐 나오나? 아니 근데 저거 못 빼잖아. 이겨야 돼. 일단 윈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런가? 그렇진 않네요. 일단 깨긴 깨야지. 깨야 다음 맵이 나올 거 아니야. 레벨이즈 텍스트를 해야 되나? 그래서 텍스트 이즈 윈 요렇게 하는 건가?
모르겠다 일단 텍스트 한번 해보자. 윈할 방법이 안 떠오르니까. 이즈 푸쉬만 있으면 되지. 아니네, 복사를 한번 해야 되네. 아니지, 그냥 이거 빠뜨리면 되잖아. 레벨 이즈 윈 되긴 됐다.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 뒤에 뭐가 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 이거부터 해보자. 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커서 이즈 고스트. 개판이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고스트 이즈 커서. 아, 하나 넘어가야 되네, 저기로. 저기로 넘어갈 수 있는 애는 없지. 벽에서 깰수 있는 거겠지? 아, 이거 아닌데. 월드맵이 어려운 게임. 이즈빈을 어떻게 넣냐, 이 말이 되냐? 워터 말고는 싱크도 없는데. 아, 이게 된다고? 레벨 이즈 락으로 하면 어떻게 되지? 락은 이 맵에 아무것도 없지. 돌아버리겠네. 탑으로 갈까? 레벨 이즈 푸시? 푸시 넣으면 아무것도 안될 텐데 아마. 그렇군. 이렇게 밀수 있음. 아, 난이도 참. 봐봐, 세 마리 있으면 저기 위로 갈수 있네. 봐봐, 세 마리 되냐?
레벨 이즈 부시하면 되긴 되겠다. 아닌가? 안 되나? 아, 안 되네. 봐봐, 세 발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안 되네. 두 발이는 있는데 한 발이 더 없다. 아, 고스트 키우면 되는구나. 동시에 네 마리를 봐야 돼? 미친 게임. 아, 좀 가만히 있어봐. 나 봐봐 놈들아, 정신 하나도 없네. 플래그 이제 딴 데로 빼도 되지? 커서 이즈 고스트. 근데 지금 문득 생각난 게, 아, 길 이어서 있네. 길 안 이어져 있는 줄 알고 다시 할 뻔했잖아. 커서 이즈 고스트. 봐봐. 아니, 아, 봐봐, 세 마리 해야 되잖아. 아닌가? 아니, 맞지? 아닌가? 아, 맞지? 네 마리 맞지? 필요 먹을 거. 생각이 짧았다. 벽에 끼면 못 나옵니다.
바바 세 마리 뭔 짓을 해도 안 되나? 플래그랑 이즈 빠뜨리면 되긴 되겠다. 근데 이러면은 아씨 블루팀 고스트를 빠뜨리면 저기 못 들어가죠. 바바색 이건 어떻게 깨는 거야 대체? 이게 말이 되나? 윈 뒤에 붙을 게 없어. 레베리즈 윈을 어떻게 빼? 아니 고스트를 빠뜨리면 커서가 없잖아요. 커서가 없으면 선택을 어떻게 해? 바바이즈 커서? 바바 이즈유는 끝까지 다 올려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이즈유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레벨 이즈 윈. 이거 윈 꺼내는 게 말이 돼요? 아이. 아까 초콜릿 틀렸네. 핫브레이크. 녹았어. 윈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는 거 아니야? 저게 이판못 이기는 판인가? 고스트를 빠뜨리면 커서가 없어져요. 그래서 레벨 이즈 윈을 만드는 게 맞나?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되지? 여기 선이 모자란 거 아니야? 커서 이즈 고스트 하고 레벨 이즈 부시 요거까지 해보자. 그러면 될거 같은데. 일단 플래그로 요거 열고 요것도 열고 그다음에 커서 이즈 고스트 커서를 일단 위로 올리고 여기서 플래그 커서 이즈 고스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레벨 이즈 푸쉬.
를 만들고. 야, 이러면 레벨이 끝에 갔잖아. 언제 저렇게 되냐? 요구하고 이즈를 먼저 가져와야 돼. 겜 너무 어려워요. 레벨 푸쉬를 저기다 두면 되는구나. 푸쉬를 옆으로 옮기고 이즈를 데리고. 레벨 이즈 푸쉬를 만든 다음에 칼국수님 반갑습니다. 레벨을 일단 위에 올리고 그다음에 레벨을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고스트 이즈 커서 여기서 또 커서 이즈 고스트. 레벨 이즈 윈. 암튼 이겼습니다. 암튼 내가 이김. 그 다음에 저 위에 거 깨야 돼. 바바이즈유를 밀어야 돼. 바바 세 마리가 오른쪽 위에 바바이즈유 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 마리나 데려오지?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뒤져도 되는데 세 마리는 살아 있어야 돼. 어떻게? 바바 한 마리, 바바 두 마리, 바바 세 마리. 위에 싱크가 힘든데. 결국 레벨 싱크를 해야 되나? 4레벨, 6레벨 빠뜨리면은 깃발이 모자라. 메탈 레벨이즈 푸쉬를 할 수가 없어. 레벨을 물에 빠뜨릴 수 있는데 문을 다 열지 못하죠. 깃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밑에 문을 열어야 레벨이즈 푸시가 되는데 밑에 문을 열는데 플래그를 쓰면은 옆에 깃발을 못 염.
가운데 도어를 두개 열고 바바 두 마리를 빠뜨린다. 아니면 깃발. 고스트 앤드 파라다이즈. 고스트 앤드 고스트 이즈 오픈. 플래그 이즈 푸시 앤드 오픈. 레벨 이즈 오픈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불가능하죠. 밑에 저 웅덩이는 왜 있는 걸까? 저것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나? 레벨 이즈 플래그? 레벨 이즈 플래그 하면 게임 오버 아니야? 레벨 이즈 레벨 붙어있네. 밑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지? 밑에다 붙여도 안 되네. 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비루님 반갑습니다. 바바 세 마리를 어떻게 쳤다가 놓지? 8번 맵에 뭐 숨겨진 게 있나? 플래그랑 바바를 겹쳐서 레벨이즈 플래그 바바로 만들었지? 넉두님 반갑습니다. 바바이즈 락. 락이즈 바바는 안 되지.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레벨. 바바이즈유를 밀어줄 세 마리의 바바가 부족합니다. 3스텔을 바바로? 쟤도 바바 변환되는 애였나? 아씨, 못 꺼낸다. 아이, 3스테이지 진짜 다시 가기 싫은데.
아니, 왜 오레벨로 오지? 아이, 바바가 같이 움직여서 그렇구나. 아이, 바바색. 가만히 있어, 임마. 그냥 이렇게 깃발에 좀 되나? 아, 이 스테이지 진짜 졸라 다시 하기 싫다. 아, 아우, 열받아, 씨. 기억나나? 나 이거 기억 잘 안나는데 서운할 것 같은데. 텍스트 이즈 쉬프트 먼저 하고 밑에서 벨트 빼오고 플래그 이즈 쉬프트랑 텍스트 이즈 쉬프트 사용해서 저기까지 밀어서 저걸 틀어 막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어 다섯 개로 막고, 별거 아니구만. 아, 벌써 깼습니다. 내가 저 스테이지를 몇 시간 몇 분을 했는데, 봐봐, 일렬로 세우고 쓰리 봐봐, 세 배로 커졌다. 히든 패스 오 봐봐. 뭐임 이거 뭐임. 아또 레벨이즈야? 야 레벨이즈 좀 그만해라. 아, 그지 같으니까. 야 레벨이즈 그만 안 해요? 빡치네. 레벨이즈 갖고 뇌절하지 마라. 요즘 들어 정말 도움 많이 시프트 받습니다. 667.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쿠타르 크님 감사합니다. 시프트 667. 레벨이즈 레벨 있어서 여기는 레벨이즈 상관없는 레벨이야. 레벨이즈 레벨 너무 좋네. 다운은 아래로 명령어인데 저렇게 레벨 붙어 있으면은 화면이 이렇게 화면 회전 관련된 명령어임. 락이즈 MT, 플래그 이즈 윈, 레벨 이즈 쉬프트. 쉬프트 키가 안 빠져요. 오씨. 쿠탈크님 감사합니다. 점프키.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다가 저거 하나만, 텍스트 하나만 놔두면 되는 맵이지? 쉬운 맵이지? 내말 맞지? 트리플렛. 왕보성님 반갑습니다. 봐봐, 세 마리. 저거 레벨이즈 레벨이라서 어차피 레벨 레벨 아니에요. 바바이즈 워드를 만든 상태에서 방금처럼.
아이, 밥 어떻게 분리하지? 아, 지금 되는데 뭔 소리예요? 이거 봐봐, 어떻게 분리하지? 아, 이렇게. 오케이. 아까 돌멩이 갖고 움직일 때 벽에다 밑에 벽에다만 비비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러면 여기 레벨 다깬 건가? 여기 레벨 다 깼지? 안깬거 있나? 지금 저 이상한 보라색 테두리 쳐져 있는 건다깬 거고. 저거 안 깼네? 13레벨. 근데 저거 13레벨 못 깨는 거 같은데? 13레벨에서 어떻게 깨? 그러면 여기 지금 만들어야 될 모양새가 간림판 켜가지고, 여기에 플래그가 오고, 여기 이즈가 오고, 마지막에 문 열어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서순이니까 이게 나중에 봐야겠지. 윈이 밑에 오고 마지막에 이즈를 박으면은 요 모양이 돼야 돼. 결과적으로 에빅파이님 반갑습니다. 일단 푸쉬 들고 있어야 되고, 락은 필요 없나? 돌멩이 필요 없겠지? 푸시는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즈나 락 중에 뭐가 필요 없을까? 마우스 불편. 텍스트 헤즈 락. 텍스트 헤즈 플래그. 락 지우고. 플래그 이즈 푸시. 플래그 헤즈 플래그. 필요없으신데. 수학자님 반갑습니다. 일단 겹치기부터 해볼까? 헤즈 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플래그 헤즈 텍스트. 그 다음에 또 겹쳐야 되지. 위치가 잘못됐나? 아니, 이즈 두 개를 하면은 푸쉬를 못 가져오고, 푸쉬를 못 가져오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공중부양이라도 하지 않는 한 텍스트 하나로 넘어올 수도 없고. 플래그 헤즈 텍스트.
아니 전에 복사하는 거 했었는데 복사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처음부터 겹쳐야 되나? 아니 복사하는 법 까먹었네. 텍스트 헤즈는 안 되지. 텍스트를 밀어넣을 게 아니니까. 플래그 헤즈 텍스트랑 저거랑 겹쳐야 되지. 그러면은 푸쉬를 잠시 빼놓고 텍스트를 겹쳐놓고 플래그 헤즈 이 모양이 돼야 되지. 이 모양이 바깥에 있어야 되고 플래그가 밖에 있어야 돼. 안으로 밀어넣고. 푸시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민 다음에 텍스트 헤즈 플래그를 만들면 된다. 근데 푸시 놓을 자리가 없네. 위에다가 해야겠다. 이즈 푸시 헤즈 텍스트. 요거를 밖에 빼놓고 요거를 밀면 되는 것이다. 이러면은 개체가 늘어나죠. 헷갈려. 잠시만요. 이건 아니고. 아, 잠만 너무 헷갈린다. 이렇게 하는 거였나? 안 밀어진다. 텍스트가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나? 아이 푸시 좀 빼봐. 어떻게 겹치지? 잠시만요. 잠시 뇌정지 와가지고 플래그 헤즈 이거 한 다음에 텍스트 헤즈 플래그 만든 다음에 글자 밀어 넣어야 되나? 아까 플래그 헤즈 텍스트 플래그 겹친 상태에서 글자를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되는구나. 이 모양에서 푸쉬를 잠시 빼고 이 모양을 만들어서 플래그 헤즈 텍스트 푸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지. 글자를 넣었어야 했는데 깃발을 넣을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깃발 다섯 개 만들면 된다.
여섯 개 만들어야 되나? 아무튼 계속 만들어 봅시다. 와텐 복사. 잠만, 이게 아닌데? 텍스트 헤즈로 바꿔야 되지? 텍스트 헤즈 플래그 엥? 아, 텍스트 헤즈 플래그 맞지? 그러면은 일단 이걸로 해서 텍스트를 먼저 많이 만들어 놔야 돼. 일단 텍스트를 복사하는 게 맞네. 아닌가? 아 몰라. 그냥 여기 들어가자. 이것도 되잖아. 그 다음에 텍스트 헤즈 플래그. 과깃발했는데 지금. 플래그 이제 푸시. 깃발은 밑에 넣어야 되고 이제는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고. 아이 동몽님만 같습니다. 깃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깃발 저기 아니잖아. 깃발이 빠졌잖아. 부실 없애고. 아니 이게 맞는 디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올크리지 아닌가? 왜... 아 올클 맞을건데? 이즈 레벨 가는거 없지. 레벨 이즈가 아니라 이즈 레벨이 돼야 레벨이 되는데 여기서 이즈 레벨 되는거 없죠. 아 저기 앉겠구나. 저기 플래그 노란색이네 저거. 고스트 위에 레벨 이즈 윈 했습니다. 아, 이미 했음.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저기 11 레벨 옆에 저거 아닌데. 아씨. 아이, 들어가서 끝냈어야 했는데. 뜨거운 감자. 11레벨에서 리스타트 한번 해야겠네요. 여기 테두리 없잖아. 여기요. 깃발. 뭐야, 이거 그냥 깃발이야? 레벨 아니야, 이거? 원래 깃발인데스. 다 했나, 그러면? 다 했네. 다 했네. 다 했어. 그냥 깃발이었던 거임. 이거 열려면 오브 3개 모아야 되고, 오브 3개 모으러 또 밖에 나가야 돼. 이런 진장. 오브 모으러 가자. 와, 오브. 저기,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커서 어디냐? 메타, 뎁스. 섬나라로 가자. 레벨, 응? 응? 뭐임? 와, 졸라 쉽다. 바바 이즈 올. 와, 개 쉽다. 뭐야? 폰페런치님 반갑습니다. 레벨 이즈 하이드였어? 야, 오브 이즈 하이드? 오브 내놔 임마. 오브 이즈 보너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브 하나 더 먹어야 된다. 오브 하나 남았다. 여기 맵에도 살펴보면 하이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기믹을 저기다가 넣어놓은 거 아니야? 오브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바바 이즈 보너스? 플래그 이즈 보너스? 플래그 이즈 오브? 바바이즈 윈. 윈안 해도 되나? 그냥 나가야 되나? 텍스트 이즈 오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종료되는 거 아닌가? 하이드 이즈 오브 이즈 하이드? 이러면은 윈을 못하네. 윈을 못해도 오버를 주나? 오버 이즈 플래그를 한번 둬야 되나? 플래그 이즈 오버하고 오버 이즈 보너스로 먹은 다음에 오버 이즈 플래그. 아닌데, 두 갠데. 그냥 오븐 두개 쳐먹고 나가면 안 될까? 설마 이것도 겹치는 건가? 아, 좀 그만 겹쳐라, 좀.
바바이즈 오브 하면은 유 윈이 안 되니까 똑같죠. 아니 이 게임 왜 이렇게 많이 겹쳐대? 진짜 겹치는 건가? 그런데 유가 오브이즈 유할수 있네. 야 근데 오브이즈 유 하면은 오브이즈 보너스 뭐 일단 해보자. 아니 바바가 오브가 됨으로써 이즈 유할수 있는 건 없지. 오브 이즈 보너스. 바바 이즈 보너스? 플래그 이즈 보너스 해야 되나? 플래그 이즈 보너스 하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브 이즈 보너스 먼저 한 다음에 플래그 이즈 보너스랑 플래그 이즈 오브랑 같이 하면 되나? 아닌데 이 바바는 플래그 이즈 무료로 보너스랑 해줍니다. 무료로. 무료 바바 정말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바바였어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됐다. 오브 3개. 여기 또 있어. 아, 이거 아닌가 봐. 죄송. 여기 졸라 수상하잖아. 아, 이거 아닌데. 일단 3호브니까 아니. 아이 참. 일단 3호브니까 그거부터 하자. 뜨뜨뜬 뜨뜨뜨 갤러리 습 이미지 이즈 윈 하면 끝인가? 이거 그냥 갤러리인가 본데? 아니면 이것도 퍼즐인가? 원 와우 어 베리 얼리 버전 추억 돋는구만 이미지즈 투. 아, 나 툴투 철자 헷갈린다. 와, 이렇게 많은 버전이 있어서? 계속 로봇이었네. 그 다음에 카카. 바바가 카카가 됐던 적도 있었구만. 3 이거 맞나? 3 철자 왜 헷갈리냐? 얼리 테스트 디퍼런스 팔레트 바꿔가면서 만들어봤었다. 오 베리 얼리 버전. 전에는 맵을 이렇게 만들었었구나.
Babe. 지금 매평을 신났다. 맵 레이드아웃. 지금 맵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겠지? 오븐은 말 그대로 보너스네. 인터레스트 월드맵. 세븐. 트라잉 투 피겨 아웃 더 풀링 메카닉. 풀링 메카닉. 에잇. 에잇 절자 어렵다. GHT인가? 바바 이즈유 타이틀. 수채 타이틀. 겁나 커엽다. 걔가 너무 싫어. 나인. 수채 그림이 더 있네. 미. 텐. 아니 숫자 지금 영어 공부하는 거야? 아동용 게임이었어? 수채 캐캐. 캐가 넘쳐자는 거 보소. 야, 고스트 밖에 나갈 수 있지? 여기서 커서로 바꿔서 노란색 꽃 터치해볼까? 미친 게임! 미친 게임! 일단 움직이기 편하게 구석탱이로 좀 몰아놓을까? 텍스트랑 월 겹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쌍방향으로 해놓고 위에다가 글자 얹어놓으면 되려나?
이거부터 일단 실험해보자. 쉬프트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밉니다. 이렇게 해놓고 락이즈 푸쉬하면은, 아니 락이즈 쉬프트 하면은 혼종이 되나? 하! 된다. 끔찍한 혼종이다. 근데 저 위에 바바도 얹어야 되는데. 월 2주 시프트로 이렇게 세 개를 한 번에 팍 모아야 되나? 텍스트가 저렇게 들어간 이상 저 해체가 못 들어가죠. 저거는 마지막에 해야 돼. 돌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벽으로 둘러싸고 벽으로 쉬프트. 근데 벽으로는 쉬프트를 못하지. 글자니까. 월이랑 텍스트 겹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지 않나. 다 겹쳐야 되고 바바도 못 바바도 겹쳐야 돼요. 바바도 두 발이어야 돼. 너무 빡센데. 암튼 벽이랑 텍스트 겹치는 방법이 저거밖에 없지. 근데 월 아니 락을 두 개를 저렇게 저 딱으로 쓸 순 없어. 락은 하나만 들어가야 돼. 일단 플래그 조건 없다 쳐. 바바 조건도 무시해도 돼. 그러면은 락 텍스트 월 세 개가 겹쳐야 되는데 월이랑 텍스트가 겹치는 방법은 지금 봤던 이거밖에 없지.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락을 통해서 쉬프트 하면은 락을 결국 못 겹치기 때문에 락 말고 다른 걸로 월이랑 텍스트를 쉬프트를 통해서 겹쳐야 돼. 일단 거기부터 해보자. 오브젝트가 락이랑 월밖에 없으니까 월로 겹쳐야겠지. 어떻게 월로 입고를 만들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월 온 락으로 하고 락도 쉬프트 때려야 되나? 되는지부터 해보자.
락 온 월로 해야 되지? 아닌데. 포스님 반갑습니다. 락이즈 쉬프트로 하고 가운데다가 하나 넣어놓는 건 되나? 아예 쉬프트가 안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가운데를 비워놔야 텍스트랑 월을 겹칠 수 있지. 여기에서 락이즈 쉬프트를 하면은 아무 일도 없다. 가운데를 비워놔야만 된다. 돌로 쉬프트 하면은 안에 돌을 넣을 수 있네. 아까 모양으로 다시 가보자. 그래서 락이즈 쉬프트 했었죠. 겹친 다음에 여기서 월 이즈 푸시. 이거 혹시 끝난 건가? 락이즈 푸시랑 락이즈 쉬프트 한 다음에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구석으로 밀어놓고 락이즈 쉬프트 그 다음에 락이즈 푸시로 밀고 월 이즈 푸시. 이거 밀고 락 아니지 월 온. 아 바바를 저기 넣으면 안 됐네. 씨 잠깐만. 저따가 뭘 넣어야 되지? 이즈 넣어야 되나? 이즈 넣어야 되네. 바바를 넣을 게 아니라. 된 거 같은데. 다 한 거 아니야? 이즈 저따 넣을 수 있나? 뭐 있겠지 당연히. 월 이즈 아니 락 이즈 쉬프트. 맞아. 근데 바바는 어디다가 겹쳐야 되지? 아니야 계산 다 했어. 깬 거야. 다 했어. 락이즈 푸시 하고 락이즈 쉬프트 겹친 다음에 이제 월 이즈 푸시. 그 다음에 락이즈 푸시 여기다가 집어넣고 쉬프트로 넣고 그 다음에 락이즈 푸시로 락 넣고 월 이즈 푸시로
일단 위에 놔두고 여기 위에 올려서 바바를 증식시킬 겁니다. 두 마리만. 여기 바바 두 마리 추가요. 여바추. 월 온락 이즈 바바. 그 다음에 이거 겹쳐도 되지. 이거 겹치고 월 이즈 푸시 해가지고 한 마리 더 만들어야 돼. 더 올리고 월온락 이즈 봐봐. 다 했지? 그 다음에 월 이즈 푸시 이런데 안 되는 거 아니야? 겹치기 테크닉 다 들어가 있네. 아, 이거 깼지? 아이씨. 아닌가? 이거 안 깼나? 이거 안 깼나? 이거를 안 해서, 어? 레벨 이름도, 어? 네. 야, 이거 안 깼다. 아니, 이걸 아직도 안 깼고 뭐였어? 외로운 바바는 떨어져 버립니다. 플래그 이즈 윈 어떻게 만들지? 이 바바는 외로워요. 어디 갈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렇게 가는 거구나. 어렵네. 이걸 밀면서 갈수 있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아, 위로 가는 거구나. 근데 윈을 어떻게 가져오지? 이렇게? 근데 플래그를 못 먹는 거임.
닭돌. 안 되는데요. 바다가 외로워서 안 되는데. 이 바다는 외로워요. 이즈가 저기 고립되면은 저기밖에 못 오는데. 아까 플래그 이즈 가져올 때 잘못 가져왔나? 칼 같네 진짜. 됐나? 해치웠나? 아 답답해. 씨, 잠깐만. 윈이 일단 저기 서면 되지. 저거 아예 못 빼잖아. 스탑을 움직여야 되나? 근데 스탑 움직여봤자 도움이 안 되는데. 윈 위치가 어디여야 되지? 맨 밑으로 내리는. 잠깐. 아, 지금 약간 생각 없이 했다. 그냥 검은 데 있으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떨어지면 절대 못 올라와요.
뭐야, 다한 거였잖아. 미치겠다 진짜. 봐봐, 너무 좋다. 아, 오브 약해요. 봐봐, 이제 보너스. 이즈윈. 봐봐 이즈빈. 와, 다 했다. 봐봐 올 클리어 했다. 예. 봐봐 다 했다. 아. 봐봐 다 했다. 민들레 217개. 와, 아이고, 무령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리 감사합니다. 뭐더더 있으면 나중에 하지 뭐. 와, 깼다. 와, 아, 황보성님 감사합니다.